성북구 어린이의 한 책 내 손으로 뽑아요. 2022년 성북구 어린이의 한 책은 어떤 책이 될까요?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. 친구의 전설. 잊은 글, 잊은 그림. 웅진 주니어. 재미난 이야기 들으러 또 왔구먼. 자, 시작해볼까?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성격 고약한 호랑이가 살았어. 그냥 가자. 또 자라네. 그거 맛있어 보인다.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. 너 또 말썽이냐고. 그런 거 아니거든. 따끔. 일어나, 일어나라고. 아침부터 시끄럽게 누구야? 여기, 여기, 여기. 누렁이, 넌 누구냐? 여긴 어디지? 오메. 안 떨어지네? 뭐냐, 너? 야. 끔. 안 떨어져. 하늘이 돈다. 뱅글뱅글. 무슨 짓이야? 꽃잎 다 떨어질 뻔했잖아. 내 꼬리에서 당장 떨어져. 꼬리? 이게 내 꼬리라고? 누렁이가 나한테 붙은 거야? 네가 나한테 붙은 거야. 내가 너 꼭 떼어버린다. 과연 호랑이는 꼬리꽃을 떼어낼 수 있을까? 숲속 동물들에게 계속 고약하게 굴었을까? 이제 모두 친구지. 글쎄, 호랑이, 꼬리꽃, 숲속 동물들은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? 궁금한 친구들은 친구의 전설을 읽어보시라. 난 오랜만에 친구가 놀러와서 얼른 가봐야 혀.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본 후보 도서는 어떠셨나요? 뒷이야기가 궁금하시죠? 학교와 성북구립도서관, 성북구 작은 도서관에서 어린이 한 책을 직접 보고 투표할 수 있어요. 꼭 직접 읽고 꼭 내 생각 내 손으로 친구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뽑아요. 성북구 어린이 한 책.